자, 오늘도 대화관 기수형 농어 루어를 하기 위해서 나와봤습니다. 제가 나올 때마다 물이 항상 내려만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오늘 뭐 수위가 저번과 달리 높은 편이라서 조금 기대가 됩니다. 영상 촬영은 네 번째 나왔고, 오늘 포함해서 네 번째인데, 지금 다 농어 얼굴을 볼수 없었던 관계로, 영상은 다 삭제가 됐죠. 오늘은 나와줄라는지 또 영상 촬영을 할 건데, 한번 또, 농어가 물든 안 물든, 연습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던져보겠습니다. 지금 바람도 서풍이 좀 불고, 조류도 물로 많이 내려가서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그건 다 핑계겠죠? 대신 뭐, 웜 액션을 잘 나오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줄란가 5g을 일단 시작해보겠습니다. 바람 때문에 물이 이제 수면이 좀 빨리 늘어난 것 같은데, 생각보다 물이 많이 가진 않네요. 5g에 3인치 화이트 클리어 마킹 원 나오기 전에 어머님한테 추천을 받았거든요. 추천을 요색으로 받았기 때문에 한번 노려봅시다 이걸로. 수위가 높으니까 오히려 얕아서 좀 힘들어 보는 것도 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. 저번에 잡았던 곳으로 오긴 왔는데 물어줄지 모르겠습니다. 14g 지그레드에 다이소 좀큰걸 써서 잡았었는데 다이소 써야 되나? 그때는 뭔가 진짜 농어가 지나가는데 채비가 이제 지나가서 딱 타이밍 좋아서 잡은 것 같은데.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쩌면 또 그게 먹힐 수도 있잖아요. 14g이라서 바닥을 찍어놨고 올라갑시다. 예. 닉네임이 어떻게 되지? 아, 드디어 뵙네요. 아, 낚시를.
아이고. 했습니다. 드디어 명광. 했습니다. 네. 아, 감사하죠, 그럼. 아, 있어요. 다음에 또 농어 잡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